현이 지금 거울 보느라고 차선이 그죠? 네. 멀티플레이가 되셔야 됩니다. 핸들은 조금만 조향해 보도록 할게요. 깜빡 빨리 켜세요. 아닙니다. 가세요, 가세요. 더 가속 페달 밟고, 더 가속 페달 밟고. 아니요, 핸들 잡아야죠, 형님. 제가 잡지 않습니다. 보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제자리에서 바로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미 살짝 보라고 그랬죠. 예, 1초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쉽지가 않죠. 운전 이렇게 어려운 거. 있어가지고요. 크게 제가 볼 때 문제될 건 없어요. 수면을 잡고 막 좌회전하고 막 이럴 때 크게 돌아야 된다고. 우회전할 때 크게 돌아야 된다고. 네. 조랑님이 다 배웠잖아요. 근데 혹시 앞전에 이제 그 차 타고 다니실 때는 불편하거나 어려운 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잘 안 됐어요? 아 근데 네. 주차를 한 번은 잘 못했어요. 될 때도 있었지만 좀 어려울 때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빠져나왔어요, 그 주차장. 오늘 가고 싶었던 장소 있으신가요? 가고 싶었던, 아, 오리지 한번 가, 주차하는 거. 예, 그거 해보시고요, 또. 오창? 오창? 오창에 연고가 있나요, 언니? 동생네 집. 동생네 집? 네.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가실 거세요? 오창. 동생분 집 어린이집부터 일단 갔다가 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거 없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여기 있죠? 피. 아, 제가 회원님 처음 만났을 때 설명드렸을 때 이게 저 마시라는 물인가요? 아 네네 맞아요. 커피도 저 건가요? 아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차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회원님 나중에 신랑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세팅을 1번 2번 네. 눈높이가 다르죠? 핸들 잡는 위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면 그리고 시동 끄시면 핸들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시트는 뒤로 밀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 드라이브 넣어놨죠, 형님? 예, 파킹 넣으시고요. 네. 파킹 넣으시고 당겨주시면 계기판 봐보세요. 아 브레이크 네. 예. 그리고 이 차는 그런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브 넣으면 브레이크 떼보세요. 자동으로 풀리는 차가 예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 풀리는 차는 이걸 또 내려서 풀어주셔야 돼요. 아, 자동을 풀려? 아, 네. 네네네.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줬죠? 네. 네, 드라이브 넣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차들이 있어요. 가요? 예, 네. 그리고 항상 회원님이 차가 이제 더 커졌기 때문에 타이어도 더 커졌죠? 그래서 어깨선은 맞추고 나가실 때 회원님 집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좁아요. 맞아요. 네, 출발할까요? 예, 출발하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일단 출발합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사고 한 번도 안 났나요? 네, 사고는 안 났죠. 멀리는 안 나갔으니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어라운드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언니. 요렇게. 뭐 눌러야 돼요? 여기 뷰 눌러주시면 돼요. 멈춰요? 예, 일단 어린이집 갈게요. 이게 앞 전방 카메라에 뭐 이물질이 붙어 있네요. 어제부터 계속 보이던데. 그러면 떼셔야지. 어제 밤이라서 고속도로에서 보여갖고. 알겠습니다. 뗄 생각은 못했어요. 긴 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또 운전해서. 어우, 택시기사님이 또 승객 태우려고 여기 비상등 안 켜놓고 요렇게 횡단보도 있죠. 얼른 붙어서 돕니다, 형님. 우리는 우회전이죠. 지나가는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겠죠? 아, 1차선으로 그대로 가속페달 밟으면서 1차선으로. 1차선으로? 왜냐? 2차선 보세요.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물리니까 그죠? 깜빡이 미리 넣으시고 어린이집 갑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가 우리 기다리고 있네요. 어린이집 가는 코스는 좀 바꾸셨나요? 아니요, 그대로. 그대로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길로 이제 가나요? 네. 큰 길로. 우리만 우회전 했기 때문에 넓게 도르셔도 되세요.
앞점 차량은 궁따가 있었는데 지금은 궁시도 있네요. 네? 궁시. 아, 그래요? 상황 봐서 더우면 궁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시요? 그거요? 엉덩이 시원하게 해주는 거. 아, 그래요? 전 몰라. 기능을 몰라. 사용 설명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세워놓고 설명드리기가 회원님도 시간 아깝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시동이 꺼진다는데 안 꺼질 때는 뭐예요?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ISG 기능이라고 해서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몇 초간 예, 엔진이 정지 있는 상태인데 주차할 때는 안 좋아요. 잠시만요. ISG 기능이 제 차보다 좋기 때문에 저도 옵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요, 언니? 그냥 드라이브에서 예. 신호 바뀌었죠? 예, 그래서 회원님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초보 운전자들은 예, 가급적이면 기아 변속 안 하시는 것이 안전감. 차가 바뀌어서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아마 시트가 멀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한 손 오토바이, 한 손 전화기. 예, 회원님 또 혹시 운전 중에 카톡 아니야,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앞차의 안전거리가 좁아진다 그러면 가속 페달을 뗐다가 멀어지시면 다시 또 밟아주시고 앞차는 신호 위반. 와이프가 이런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왜요? 사람들 듣기에 어감이 안 좋다고 자꾸 중립 넣으면 신경 쓰이지 않니? 제가 그거 테스트 해봤는데 기름값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저 기름값 바꾸려고 중립으로 넣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차에는 분명히 ISG 기능이 있는데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A하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건데 네. 저도 차가 바뀌면 공부를 새로 해야 돼서 근데 여기 신호가 진짜 늦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신호 위반이 달콤한 유혹을 네. 어쩔 수 없죠. 저도 못 봐서 안 바뀌어서 바뀌죠 이제? 네. 바뀌고 나서 갈게요 회원님. 회원님의 손끝에 우리 아들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핸들 우리가 직접 푸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보건력 이용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역시 차가 커지니까 회원님 승차감도 달라지긴 했지만 조금 예전에 비해서 담대해지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그래도 운전을 해서 그런 걸까요? 더 바짝 붙어주셔야 됩니다. 차는 물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자율 주차 기능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무엇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뭇잎이나 벌레가 아닐까. 아 진짜. 네, 가야 되겠죠. 가속페달 밟아야지. 핸들이 풀립니다, 회원님. 여기 차들 다들 회원님 기다리고 있죠? 차 바꾸고 처음인가요? 뭐가요? 오늘 집에? 예. 아, 네. 애기는 그럼 오늘? 유모차. 문화센터 들렸던 거. 오늘 이래 더웠는데요? 아, 네. 아, 문화센터 들렸다가 이쪽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먼저 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뒤에 차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크게 돌아야 됩니다, 형님. 장인 좌석에 주차 안 할 거면. 이렇게 될까요? 네? 형님에겐 무슨 아이템이 있나요? 어라운드 뷰. 어떤 거 있나요? 아, 브레이크. 여기 브레이크. 물론 차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장애인 좌석에 차가 있으면 지금 더 이상 들어가면 부딪히니까 후진했다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핸들 그대로 감으셨으면 전진. 후진 한번 해야 되겠죠? 선은 물고 있으니까. 제 건가요? 제 거예요. 예, 좋습니다. 기어 변속해 주시고요. 예, 앞에 선 여기 봐주시고 삐뚤어져 있죠? 네. 핸들 어디로 감나요? 핸들이요? 예. 그대로 더 들어가시면 되겠죠, 언니? 화면 보시고 그대로 더 들어갈게요.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핸들은 이제 왼쪽으로 끝까지 감으시고요. 끝까지. 좋습니다. 전지. 전진, 정지, 파킹. 다리가, 허벅지가 아픈가요? 여기 앞에 이쪽에. 왜 거기가 아프죠? 혹시 형님, 그 페달을 밟을 때 이렇게 밀듯이 밟나요? 밀듯이요? 예. 그런 거 같은데? 아니죠. 뒤꿈치만 이렇게 고정해놓고 페달을 밟아주셔야 되는데 같이 밀듯이 이렇게 밟으면 허벅지가 땡기죠. 바닥에 고정돼 있어. 예. 그러면 형님, 절대 허벅지가 아플 일이 없는데. 너무 높아. 낮추면 시야코가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울 각도 바뀌시고요. 지금은요? 왜 아프지? 너무 높아서. 지금은 어때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네. 혹시 신발이 운동화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죠? 아, 신발 있는데. 한번 좀 갈아 신어볼게요, 형님. 날파리가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깨끗하죠? 아,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는 후진해서 나갈 건데 어떤 식으로 후진해야 될까요? 뒤에도 차가 있죠? 네, 핸들을 벌써부터 감으면 되겠나요? 왔던 길 돌아 나가셔도 되긴 됩니다. 왔던 길이요? 네, 우리 이렇게 들어왔죠? 네. 각이 나올까요? 좀 더 빼실게요. 차가 크니까 머리를 이제 어디로? 그렇죠. 저차는 괜찮나요? 네, 뒤에 있는 차는 충분합니다, 언니.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커피 잘 마실게요. 네. 그냥 그대로 나가셔도 그냥 됩니다. 나와도 돼요? 풀지 마시고. 예, 연석이 있다는 거 좀 더 나가셔서. 여기 보세요, 형님. 연석이 있으니까 좀 더 나가셔서 더 나가시고요. 네, 이제 핸들 감으셔야 되겠죠. 천천히 브레이크 떼시면서. 여기 올라탑니다, 뒷바퀴가. 뒷바퀴 올라탄 적 있었는데, 저는. 아하, 회원님. 예전에도 회원님이 저 만났을 때 신랑분이랑 연수하다가 네, 뒷바퀴 네. 올라탔다 안 했나요? 맞아요. 예, 저 기억력 좋죠, 회원님. 항상 핸들 너무 일찍 감고 나오면 뒷바퀴 올라탑니다. 쭉 밟으세요, 이제. 핸들 손 떼시고요. 핸들이 스르르 풀리죠? 네. 네, 저랑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북대진 아이시 타고 가라고. 그렇죠? 네네, 네. 좋습니다. 전보다 많이 과감해지셨습니다, 형님. 긴 말하지 않고 브레이크만 잡고 잠시 오늘 후 유턴입니다. 같이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유턴하라 그러죠? 네, 다음 아 여기서 아 예, 여기서 예, 깜빡이 놓고 이쪽 손을 줄이고 네 여기죠. 이쪽은 상경 저쪽이 살려고 있어. 여기 강릉이라서 밟고 계셔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 자식
차 보내고 갈게요. 좋습니다. 갑니다. 약 1km 앞 좌회전입니다. 쭉 밟으세요. 약 700m 앞 국대전 IC 네 거리에서 국대전 IC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도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애기 동요 정도는 들었어요. 동요 좋습니다. 뗐다가 한 번 더 밟으세요. 많이 변했어요, 형님. 형님이 SUV를 타시면서 잘 나가는 SUV를 또 타시다 보니까 형님의 오른발은 항상 가속 페달과 붙어 있게 된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 밟고 다니시게 된답니다, 형님. 굉장히 무섭죠? 네. 항상 서행하신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님. 네. 근데 2차선에서는 아이스를 못 들어. 그렇죠. 그렇죠. 예. 가속 페달 밟으시고 직진. 예. 점선에서 좀 더 가실게요. 예. 푸조가 끼워주는지 한번 보시고요. 들어갑니다. 안전거리 확보했죠? 그 다음에 가속 페달 떼시고요. 왜냐? 신호 바로 물려져 있죠? 푸조 한번 보세요, 언니. 어차피 푸조 차선 변경했죠? 네. 예. 우리 하이패스 갈 건가요? 네. 예. 깜빡이 놓고. 1차선이 하이패스 아닐까요? 2차선 계셔도 됩니다. 좀 이따 차선 바꿀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2차선에서 우리 좌회전 해볼게요. 하이패스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블카드입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는 앞에 은색 마티즈 따라가야 되겠죠? 예. 1차선은 유도선 따라가지만 우리는 은색 마티즈 따라서 2차선으로. 차선은 두 개밖에 없죠? 하이패스. 그렇죠. 들어가세요. 네, 안전거리 이렇게. 브레이크 밟지 말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좋습니다. 핸들은 조금씩 조향해 주셔야겠죠.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뭐라고요? 회원님 잠시 후. 네? 어디로 가라 그러죠? 좌회전. 좌회전. 네. 예, 여기 차선 맞죠? 네. 편안한 마음으로 가다가 우리 휴게소 한번 들려볼게요. 신탄진 IC 휴게소 말고 다른 휴게소 들려봅니다. 다른 휴게소가 있나요? 아 있나? 아 있다 있다. 한 개인가 두 개 더 지나가죠? 네네네. 4선 주차도 한번 해볼게요. 밟으세요. 점선까지 올라갑니다, 언니. 들어가세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예, 우린 2차선에서 워밍업 좀 할게요, 언니. 형님 마음속에 오늘 오창이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즉흥적으로 또 오창을 생각하신 건가요? 네. 깜빡이 놓고 가속페달 더 밟으세요. 들어가세요, 형님. 얼른 들어갑니다. 큰 차 추월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시속 100km까지 한번 더 밟아보세요. 뒤 차간대 붙었습니다. 우리 저 큰 트럭 추월해야지 시약보가 안 돼가지고 답답하죠.
해 주십시오. 아, 어떤 거야? 누구한테 바라는 건데? 지금 편집자에게, 편집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예를 들면 뭐 배경음악 선택이 아, 좀 부족하다든지. 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퍼펙트. 영혼이 안 느껴집니다. 다섯 패들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하시, 아, 진짜 처음보다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게 부끄럽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한 거 없나요? 네. 님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좀 더 젊었는데 더 많이 늙은 느낌이 안 나나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2차선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차선이요? 예, 깜빡이 미리 켜놓으시고 우리 뒤에 있던 친구예요.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가속 페달로만 됐다 말았다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아요. 어? 오른쪽 거울도 자주 보고 있죠? 저기 짐 많이 싣고 달리는 차 보이나요? 네. 예, 저 트럭 추월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미리 깜빡이 오른쪽 넣어주시고 속력 더 올려볼 건데 거울은 두 번 쳐다보고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저 차가 우리 거울 아래 부분에 보이다가 윗부분에 보이면 들어갑니다. 네. 거울 한번 보시고 전방 주시고 한 번 더 보시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럴 때는 비상등도 한번 켜주시고. 잘했어요. 주행 중에 비상등 켜는 여유가 없어요. 어, 연습해야 되겠죠, 형님. 네. 예. 저희 와이프도 사랑하는 저를 위해 요리를 해줄 때마다 처음 양파를 1분에 한 개 썰었는데 지금은 통화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1분에 다섯 개씩 썰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단순한 동작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속력이 떨어지고 있죠. 가속 페달 더 밟으시면서 앞에 탑차가 있나요? 네. 차선 변경해야 됩니다. 2차선으로 깜빡이만 켜놓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네. 거울 보셨을 때 거울에 시선을 오랫동안 빼앗겨 두시면 안 됩니다, 형님. 혹시 오창 홈플러스 근처인가요? 네, 그쪽 가까워요. 브레이크는 밟지 말고 가속페달만 뗐다가 카메라 앞에서 한번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속이 110 넘네요. 뗐다가 좋습니다. 관평동 쪽에서는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는 없으실 텐데 혹시 출퇴근 시간에도 나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그때는 차 많이 막히죠? 네. 아니 네. 일부러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수가 되게 좋아. 좋습니다. 요즘 더위가 한참 더 심해진 것 같아서 항상 아이를 데려다주고 태우러 갈 때는 유모차가 아닌 차를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살짝 우측으로 조금만 더 붙어서 달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 차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벗어나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살짝 애매한 듯 파란색 트럭이 불안합니다. 저쪽으로 끼어들지 이쪽으로 끼어들지를 모르겠어요.
진출하실 때에는 앞서 달리는 차량들 앞에 타이밍을 잡아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버스가 고장난 것 같지 않나요? 네. 예, 버스 앞에 끼어들어 볼게요. 네. 깜빡이만 미리 넣어 놓으시고 버스 앞에 있는 SUV랑 예, 안전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밟지 마세요. 그걸 보시고 두 번 보시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깜빡이만 끄시고요. 앞에 있는 검은색 그랜저가 뒤늦게 휴게소 갈 거라고 예, 깜빡이를 뒤늦게 넣었어요. 아, 우리 넣은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요. 항상 고속 주행하실 때는 우리가 달리는 속력만큼 미터 수로 계산해서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시속 100km당 100m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해요? 그렇죠.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우측으로 갑니다. 소형차는 우측으로. 예, 좋습니다. 제차 따라갈까요? 예, 좋습니다. 형님. 빈자리 있으면 4선 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해볼까? 예, 버스 정... 안돼요? 예, 앞으로 좀 더 갑니다, 형님. 제도 버스는 자리 없나요? 형님은 여성 전용 칸 주차하면 안 되나요? 네, 해도 되죠. 예, 오른쪽 깜빡이 넣고 예,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네네. 예, 여기 폭스바겐 옆에 주차해볼게요. 핸들 감으시고요. 가장 쉽죠? 핸들 다시 또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앞에까지 갑니다. 5분만 쉬었다 진행할게요, 형님. 쭉 앞으로 갑니다. 더 가세요. 모르겠다. 키고 앞으로 갑니다, 이제. 저거요? 예, 한 칸 더 앞으로. 아, 네. 나갈 때 편하겠죠, 그러면. 아, 네. 후진 안 해도 되고. 좋습니다. 정지, 파킹. 좋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도 시동 걸었어요. 앞차가 나올 것 같은 클락션 빵 눌러주셨습니다. 혼자 이제 기름도 잘 넣었나요? 아, 두 세 번만 감겨봤어요. 다 신랑분이 넣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더 밟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앞에 둘 다 합쳐져 깜빡이 넣으시고 차선 하나 갈아탑니다. 보시고요. 들어가세요. 이제 상황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실 거면 신속하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또 다시 하나 더. 네, 들어가세요. 큰 차가 있으니까 시합보가 잘 안 되죠. 운전 혼자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아, 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할 때 뒤에서 몇 번 빵 당했어요. 예. 저는 보고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이쪽 차선 변경할 때. 속력 조절이 잘 안 됐었나요? 아니면 거울을 잘못 아, 거울을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비 올 때. 처음에 비 올 때는 좀 완전 당황했어요. 어우, 비 오는 날은 시약보가 일단 잘 안 되죠. 네. 그 앞에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레인 오케이 뿌리면 되나요? 레인 오케이도 좋은데 와이퍼, 예, 고무가 회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모품이다 보니까 네네. 이가 조금 많이 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와이퍼 사용법도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안으로 당기면서 워셔액을 뿜으면서 강제적으로 앞유리 청소하게 되면 고착되어 있는 먼지를 닦잖아요. 네네. 와이퍼 고무가 상해버려요. 그것도 소모품이니까 나중에 정작 써야 될 때 곧 있으면 장마가 다가오죠. 네. 예. 그러면 물길이 생겨갖고 앞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차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내비 음성은 좀 들리나요? 아까 들렸었는데 지금 들리겠죠? 좋습니다. 네. 항상 저랑 이야기하면서도 잘 들어주시다가 빠져야 될 때는 빠져주셔야 되는데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빠져야 될 때 못 빠지면 어디로 가나요? 서울 갈 수 있습니다, 형님. 네. 초보 벤츠인가 봐요. 큰 화물차 뒤에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예, 속력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예, 가속 페달로 조절해 주십시오. 야, 100시까지 밟아도 형님 무서움 없나요? 네. 오, 이제는 베테랑이 다 됐습니다. 아, 고속도로 한번 잡았어요. 아, 울산 갈 때. 울산 갈 때. 시댁이 울산이랬죠. 아, 네네네. 예. 그러면 아반떼로 갔다가 올 때는 신랑분이 운전을. 아, 네네. 예. 울산 운전해보고 싶은데 안 주던데 자신 있냐고 이러면서. 울산 혹시 방어진 쪽인가요? 아니면 방어진에서 더 들어가야 돼. 강동? 강동? 산하고 산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현대조선서 자동차 쪽으로 더 들어가나요? 네, 네 끝이에요. 거의 울산 끝. 경주랑 가까워요. 경주랑 아니다, 가까운 울산. 포항이랑 가까워. 포항이랑 가까워. 네, 네, 네. 제가 부산 살 때 당시에 호미곶 한번 가봤습니다. 이 소. 그리고 간절곶은 아직 못 가봤어요. 빨간 우체통 있는 거. 저 가봤는데. 가보셨나요? 네. 아까 그 컨테이너 뒤에 있던 벤츠예요. 아, 저 차가요? 예. 휴대폰 사용 다 끝났나 봐요. 칼치기에서 가죠, 형님. 차선은 한 번에 하나씩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에 막 두 개, 세 개 변경하다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밟아오네요. 제네시스 에쿠스네요. 오우, 앞에 또 흰색 차. 오우, 진짜. 또 레인지로버 한 대 갑니다. 우리도 한번 1차선 타고 달려볼까요, 형님? 좋습니다. 역시 회원님도 한번 달려보고 싶었어요, 오늘. 좋습니다. 음악만 틀면 딱인데 지리에 삐딱하게 또는 예 크라잉넛의 말달리자 이런 노래 들으면 금방 오창 도착합니다, 형님. 2km 뒤에 고정식 카메라 그리고 내비 한번 봐주시고요. 오창은 우측으로 빠져야 된다 그러죠. 어, 1, 2 차선. 차선도 바꿔야 돼요. 예. 맞아요. 저 먼저 방향 차선. 아, 내비에서 못 보겠어요. 예, 그냥 내비. 그대로 달리시면 됩니다. 뚱 소리 나는 이유는 카메라가 이제 다가온다. 속력을 한번 확인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요. 좋습니다. 우리는 에코스 EQ900과 그랜저 앞에 한번 끼어들어 볼게요. 가속 페달 더 밟아보세요. 예, 그랜저가 안 끼워줄 것 같으면 속력을 더 올리겠죠. 보시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큰 트럭 앞에 또 끼어들 거니까 깜빡이는 계속 켜놓으세요, 형님. 브레이크 잡으시고요. 좋습니다. 보시고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너무 늦죠? 뗐다가 또다시 보시고요. 없다. 아, 들어갑니다. 왜냐? 5차 가려면 3, 4차선까지 타셔야 됩니다, 네. 형님. 좋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2차 따라갈게요. 여기 앞에 차요? 네. 3, 4차선은 우측으로 5차 갈 거예요. 근데 뒤늦게 또 차선 잘못 탄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깜빡이 놓고 빠지는 거예요, 형님. 예. 저 탑차 잘못 탔죠? 예. 좋습니다. 우리는 EQ900 따라갑니다, 형님. 이런 SX 키 정신줄을 놓고 운전하고 있네요, 저분.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죠, 형님? 네네. 흰색 실선은 무슨 선인가요? 안전지대였죠? 네. 예. 형님, 바로 클락션 돌리니까 브레이크 밟을까 하다가 네. 예. 이럴 때 클락션 한번 올려보세요, 형님. 네. 예. 앞차 가까워지니까 가속 페달 떼시고 브레이크는 밟지 마십시오. 그래서 밟을... 클렉스 눌러서 머뭇거리게 돼, 뭔가. 지금 한번 눌려보세요. 지금요? 네. 예. 예, 이런 식으로 눌리는 거예요, 언니. 네. 자꾸 근데 오른발이 브레이크로 가죠? 네. 자연스럽게. 클락션 눌려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나로 인해서 사고 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돼요. 운전은 베테랑이 없지만 항상 회원님들이 딴데
신경을 빼앗겨두고 계시다가 사고 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형님. 근데 운전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떤 잡생각들이 형님을 욕하나요, 혹시? 네, 별로 쓸데없는 생각. 좋습니다. 앞에 트럭이 큰 탑차를 또 추월할 것 같지 않나요? 네네. 그러면 우린 브레이크 밟지 말고 가속페달만 떼주시고 또다시 밟습니다. 앞차 멀어지면 또다시 가서 좋습니다. 회원님은 혹시나 긴 터널 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예, 몽롱해지기 때문에요. 같은 장면이 계속 보니까 몽롱해져서 사람이 딴 생각하다가 예, 핸들 놓치는 경우도 있고 예, 차선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긴 터널이 좀 없던데 부산 가면 긴 터널이 많습니다. 아, 네네. 울산 갈 때도 많아요. 예, 울산도 많죠. 야, 회원님 울산 가면 정말 회원님하고 연습해보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문수경기장 가는 길에 예, 이 차 들어오려고 브레이크 예, 더 크게 올려줘야 되는데 소심하게 회원님 땅 잘못했죠? 네. 예. 가속 페달 신나게 밟고 이제 추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뭐야?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혜원님의 소중한 아기도 다칠 뻔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아기는 없지만 저희 가족의 미래가 예, 한순간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가슴이 초롱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주의 좀 하세요. 좋습니다.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규정 속도는 110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회원님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회원님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 와우 대바리가 잘 가르친 잘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시 애기 엄마가 겁이 조금 있어서 그랬지 잘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운전 연습하고도 못할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그 정도면 회원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님 혹시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 거지만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욕하지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형님. 욕하면 상처받잖아요. 제가 얼른 댓글 삭제할게요. 큰 차가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추월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형님. 이제 큰 차만 봐도 조금 불안해해야 되는 거는 큰 차가 앞에 있는 저속 차량이 또 추월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안전거리를 좀 두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구름이 붑니다. 점점 앞차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가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저 앞에 보면 노란색 탑차가 예, 2차선에 있는 저속 차량 추월하려고 그러죠? 저 무리하다가 부딪히면 우리까지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요. 2km 뒤에 빠지라 그러죠. 어. 예, 2km 뒤에 한참 가야 됩니다. 쭉 더 밟다가 우리 노란색 트럭 추월해가지고 빠져볼까요? 노란색 트럭. 지금부터 빠질 건가요? 아주 좋습니다. 예, 여유있게 빠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앞이 잘 안 보니까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셔야 됩니다. 야, 여기는 사각지대 경보음도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근데. 아반떼에서 맥스 크루즈로 예,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차 타는 맛이 나나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저도 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예. 펠리쉐이드 한번 타고 나서 펠리쉐이드 사고 싶더라고요. 아, 저희 아버님 그거 샀어요. 저 펠리쉐이드. 아, 그래요? 네. 아, 시아버지가 그러면 차를 바꾸시면서? 아, 네네. 예. 거의 이거 팔고. 아, 시아버지는 좀 큰 차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쉐드도 비싸던데요. 네, 아 이거는 비슷하대 맥스. 근데 옵션은 거기가 훨씬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잠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제가 펠리쉐드를 처음 타보고 얼마나 그때 당황했는지. 네. 우리 이제 빠질 거죠, 형님? 네네네. 네. 이제 앞차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하이패스로 나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500m 앞에 통기대 있어요. 잠시 후 5차 터널에
조금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나요? 몇 개월? 아, 저 1월 달에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럼 몇 개월 만에 받으신 거예요? 5개월? 5개월? 지금도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차이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떨어질 거라 오늘 예상을 못했어요. 현님이 이렇게 신나게 가속할 줄 몰랐어요. 아, 네. 제가 괜찮다면 현님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싶네요. 괜찮아요. 어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예, 현님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거울 하나를 보시고 가속페달 밟으시면서 얼른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내비 한번 보시고요. 1.5km 뒤에 좌회전. 좋습니다. 2차선으로 직진. 미리 빠질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눈에 익은 도로들인가요? 네. 근데 엄청 잘 알진 않아요. 운전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야, 저희 보이는 초고층 건물이 아파트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오차도 정말 많이 짓네요. 앞전에 여기 오창에 그 홈플러스인지 롯데마트인지 뒤편에 무슨 공원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오창 호수공원?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색 빗선 밟으면 T자가 신고합니다, 형님. 안전지대. 좋습니다. 형님, 내비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예,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죠? 좋습니다. 지금 차선 갈아탈 수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도 나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전쪽으로 회원님을 믿도록. 앞차는 신호위반, 뒷차도 신호위반. 저희도 연년생이라 가지고. 근데 회원님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나요? 아기가? 아기가? 예. 혼자 있으면 아기 예. 노는 게? 그러니까 엄마랑만. 딱 껌딱지처럼 또 네.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애기가 껌딱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얼른 더 나서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동생을. 좋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첫 번째 도로로 달리다가 여기 합류될 거예요. 예, 우회전하라 그러네요, 형님. 우회전. 예, 이 도로가 이제 합류되고 나니까 첫 번째 교차로에서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안쪽으로 붙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직진 차선. 그렇죠. 여기서 속력 더 줄이시고요. 좋습니다. 우회전. 크게 돌면 안 되죠, 형님. 네, 오랜만에 또 우회전하다 보니까 형님. 300m 앞에 좌회전. 그러면 마티즈 뒤에서 붙어 있어도 되겠죠. 여기서 좌회전할 건가요? 300m면 저쪽 앞에 신호인데요. 네, 좋습니다. 가서 좀 휴식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요. 애기 엄마 전혀 좌우를 살피지 않죠. 이야,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렇게 초보 운전자들을 믿고 대범하게 다니는 이야, 차들이 중앙선 밟고 들어옵니다. 뗐다가 한 번 더 밟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ISG 기능 엔진 멈췄죠? 아 네네 아 정신이 차가 너무 좋아요 형님. 좋아도 제가 활용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형님 전날 저랑 처음 만났을 때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고도 한 번도 안 났고요. 우회전할 땐 항상 이런 식으로 예, 붙어 들어가셔야 되는데 형님 너무 네. 크게 들어오다가 속력 조절 안 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브레이크만 떼도 다시 시동 걸리죠. 야, 또 앞에 신호등 잘렸어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신호등 색깔들을 다 바꿔놨네요. 대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리고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00m면 여기 맞아? 이쪽은 좋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 정도는 한 30m. 아, 그래요? 자꾸 그래서 회원님이 이 거리감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빨리 미리 좌회전 해버리시다 보니까 내비가 계속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잠시 후 비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좀 빨랐죠? 비보예요. 앞차 출발하고 맞은편에 차 오는 것도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면 지금 바로 따라가세요. 노란 차가 천천히 오네요. 예, 좋아요. 크게 돌아서 잠시 후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여기다도 차를 세우지. 약 20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20km로 달리면 돼요. 거의 10km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예.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주의하셔야 돼요. 형님, 너무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니까 저 차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주차 한번 해보실게요, 형님. 무슨 주차든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형님은 저랑 헤어질 때도 평행주차를 다 배우셨었기 때문에. 평행주차요? 예. 평행주차 한 번도 안 해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평행주차. 앞에 여기요? 차는 없어요. 여기요? 예. 쭉 앞으로 가보세요, 형님. 더 앞으로 가보세요. 더 앞으로 가보세요, 형님. 앞에 차가 있다 생각하시고 후진기 한번 넣어봅니다. 좋습니다. 핸들 어디로 감아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 주차칸이 어디 있죠?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끝까지. 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밟는 거 맞죠? 예. 네. 칸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형님. 후진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감았나요? 오른쪽? 잠깐만. 좋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어요. 천천히 후진. 쭉 들어갑니다. 차가 크니까. 더 들어가세요. 아, 이거 맞지. 한 번에 각이 안 나오겠죠? 네. 다시 앞에 차가 없다 보니까 핸들 그대로 두시고 네. 쭉 앞으로 더 나갑니다, 형님. 아, 앞으로 가요? 네. 앞으로 더 나가세요. 쭉 더 나가 보세요. 원래 있던 자리로 더 나가 볼게요, 형님. 쭉 더 나갑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한 바퀴 반 풀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대로 전진. 전진? 예. 앞에 차가 한 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차와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맞추고 후진기어. 핸들은 우측으로 끝까지 이제 감습니다. 주차할 칸이 있는 방향으로 후진. 예,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요. 45도가 되면 좋습니다. 후진. 예, 왼쪽 걸 바라보시고 뒷바퀴가 선안에 들어왔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머리야? 왼쪽.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으세요. 뒤에 카메라 보이죠?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 브레이크 기어 바꾸시고요. 핸들은 오른쪽으로 끝까지. 네. 어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엄청 쉽죠? 조금만 앞으로 나갑니다.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좋습니다. 조금만 더. 더요? 이렇게 해서 파킹. 핸들 한 바퀴만 풀어주시고요. 10분만 쉬었다 진행할게요, 형님.